1년 반 만에 미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했고, 이에 따라 또 현지 시간 21일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내용들을 여러 회담들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 연구소를 찾았다는 소식도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일정들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방향성을 시장이 보이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 팀의 염승환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오늘장 상승하락 부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좀 약부합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됐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틀간 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전에는 좀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어제도 내용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비록 빠졌어도 한국 증시한테는 되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오전장만 해도 미국에서 그 반도체 지수가 급락세로 보였는데 오후에 이제 적감 해소가 들어오면서 주요 장비주 위주로 급등세로 이제 반전이 됐고요. 다만 뭐 물론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뭐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좀 이렇게 뭐 빠진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악재를 딛고도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가격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진 데다가 이란과의 그 핵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플레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좀 우려했던 그 긴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 FOMC 의사록이 그 지난 5월 달 고용 지표 발표 전이라서 이 고용 지표 감안하면 지금 6월 달에 뭐 테이퍼링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결국 우려했던 이제 논의가 좀 일부 시작됐다는 거는 일단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1분기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지수는 뭐 여전히 좀 박스권을 좀 보고 있는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오늘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역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 아까도 SK 이노베이션이 뭐 포드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합작사 이제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역시 화두가 될 게 2차 전지랑 그 반도체 미국의 설비 투자 증설 관련 기대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이라는 점이 뭐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 투자 모멘텀이 또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또 거듭 또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투자 모멘텀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장에서도 관련한 뭐 비철금속 쪽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또 철강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장은 또 다른 분위기를 보이겠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제 시장은 크게 보면 지금 3,100하고요. 3,250에서 급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2월하고 3월만 해도 그때 이제 증시 조정장에서는 2,950하고 3,200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좀 박스권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레벨업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역시 하단부인 3,100포인트에 근접을 할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내려갈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수 3,100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3,2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워낙 지금 작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외국인들 심리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매매 현황을 좀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느 날 뭐 언젠가는 좀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 좀 지수가 좀 이 상단이 돌파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오늘은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아니면 뭐 2차 전지나 미국 투자 관련주 지금 계속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것처럼 속속들이 아마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중에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원자재 관련 주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았던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뭐 기계나 이런 이제 산업재 같은 이제 섹터들은 일단 어제 미국에서도 철강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가격 부담까지 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역시 그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위주로 한번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